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지난해 10월 이후 48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대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집을 내놓은 사람은 많지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해 시세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돈이 빠져야 그쪽으로 가서 얻는데 안 나가니까 이사를 못 가는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죠.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 10월 이후 48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다른 지방도 4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충북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 주에도 0.05%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특히 최근 입주 물량이 많았던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공급 과잉에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지난 7, 8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점차 조정 국면으로. 반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가격은 2주 연속 올라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곳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